세월의 흔적들이 진하게 묻어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언제 이런 시절이 있었던가 하는 상념에 젖게 된다. 사진 속 풍경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어딘가에서 그냥 뚝 떨어져 나온 낯선 세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과 4, 50년 전, 짧게는 20년 전, 그 시절 그때의 금천구 모습이다. 1960년대 서울 도심 주변에 무허가 건물 철거민과 수재민들을 변두리에 이주 정착시킬 때 시흥동에 철거민 정착촌이 생겼다. 빚도 제대로 들지 않고 폭우가 오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법한 허름한 판자촌. 세수 한번 하려면 우물가로 나와야 했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먹는 물 구하기는 더 어려웠기에 물을 물쓰듯 타지 못했다. 이런 모습은 독산동과 가산동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봉사무소가 들어서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이것도 조금씩 바뀌었다. 터를 닦고 하수로를 만들고 집 짓는 일에 주민들도 함께했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당시 큰 비가 내리면 안양천의 다리가 끊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때는 배를 이용하거나 임시 다리를 놓아야 건널 수 있었다. 불과 30년 전의 일이다. 금천구를 관통하는 시흥대로는 건설 당시부터 도로 폭이 50m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50m 도로라고 불렀다. 이전엔 교통량에 비해 너무 넓은 왕복 10차선의 시흥대로는 지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시흥대로가 생길 즈음 안양과 금천을 오가던 도로도 비포장길에서 아스팔트로 바뀌었다. 금천구는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금천현 동면에서 1930년엔 경기도 시흥군 동면으로 63년엔 영등포구, 80년엔 구로구에 편입됐다. 그 후 95년에 구로구에서 분구된 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금천의 역사에서 구로공단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1967년 수출로 나라 경제를 살리자며 섬유와 가발 등 경공업 위주의 공장단지 200만 제곱미터가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에 만들어졌다. 전국에서 상경한 어린 누이들이 하루 종일 재봉틀에 매달리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곳. 하지만 90년대 노동 집약 산업이 쇠락하면서 이곳은 생존을 위한 변신을 추구했고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면서 금천의 새로운 상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시흥역 주변도 세월의 변화를 관통한 곳이다. 1967년 허허벌판에 대한전선이 들어서고 주변에 도로가 생기면서 점차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됐다. 현재 이곳은 주말농장 텃밭으로 꾸며져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녀 쉽게 바뀌지 않는 역명도 대규모 개발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층되었다. 100년 만에 시흥역은 금천구청역으로, 가리봉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금천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 사람이 모이면서 학교도 하나둘 들어섰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이 호사스러운 시절도 있었다. 1911년 시흥 보통학교로 개교해 2011년 100주년을 맞은 시흥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축구부는 해방 직후부터 각종 대회에 우승을 하며 그 명성을 날렸다고 한다. 추운 겨울, 교실 안은 난로가 덮여주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주전자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도시락을 데워먹곤 했다. 당시 학교 운동회는 동네 잔치였고 소풍은 특별한 이벤트였다. 한우물과 칼바위는 좋은 놀이터였다. 칼바위 위에서의 물구나무 서기는 놀이보다는 묘기에 가깝다. 빡빡머리의 교련복, 검은색 단벌 교복이 전부였지만 청춘이었기에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었다. 그때 학창시절을 함께 보내던 동창생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월이 흘러 당시 코올리게 꼬마는 부록의 아저씨가 됐고 차 옆에서 멋진 포즈를 취했던 소녀는 자신을 꼭 닮은 딸을 둔 아빠가 됐다. 또 푸른 나무처럼 청초했던 새댁은 꽃보다 고운 할머니가 됐다. 이제는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사진 속에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강산이 변했고 삶의 주역도 변했다. 지난날의 추억이 빛바랜 몇 장의 사진으로 남았지만 여전히 이웃에 대한 정이 있고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동네가 금천이다. 그래서 금천이 좋다.